다들 반갑습니다. 자, 일단 대충 설명 한번 해볼게요. 자, 주간장부터 먼저 볼게요. 이어서 계속 설명을 해야 되니까. 305.40에서 시작을 했어요. 일단 중심이죠. 우리 생각하는 중심이죠. 근데 시작 있는 가격이, 이 가격이죠. 303.30을 시작했어요. 자, 그래, 아침에 올렸다가 9시에서 시가 매수가 나왔죠. 그죠? 시가가 매수가 나오고, 6.50을 찍고, 무너졌어요. 이게 다시 3.30이죠. 3.30을 훼손하지 않겠다. 이런 뜻이라고 보고요. 종가가 4.26 거치 났어요. 그러면은 저가 찍고 올렸네요. 저가 찍고 올렸네. 자, 그렇고, 자, 첫 번째는 이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와 여기를 봐줘야 되겠죠. 일단 이거 생겼죠. 나머지는 비추세 박스인데 2.90 자리도 여기 있어요. 2.0 상승할 때 매수자로 따라 붙어야 되죠. 그죠? 상승할 때 매수고. 제가 보는 거는 그렇습니다. 자, 두 번째. 자, 여기 보시면은 야간의 시장이 1000포인트 이상 움직였죠. 1000포인트 이상 움직였습니다. 이상 움직였고. 네. 이게 시작 있는 가격이 여기고, 올렸다가 내렸다가 올렸습니다. 자, 그러면 1000포인트 이상 올라갈 때 봐줘야 되겠죠. 자, 그러면은 최고점이 어딥니까? 307.50을 찍고 299를 찍었어요. 그러면은 우리나라 기준 진동폭이 얼마입니까? 8포인트죠. 8포인트를 찍고 305로 마감했죠. 주간의 종가로 마감을 했어요. 그만큼 이 심한 이유가 이 국채 때문이에요. 국채. 10년물 국채를 많이 봐줘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채를 털어놓고 봅니다. 일단 항생은 안 하니까. 자, 그러면은 이 가격이 올랐을 때 국채가 올랐을 때 뭡니까? 이러면은 급락을 했죠. S&P를 봅시다. S&P 가격이 맞아요. S&P가 급락을 했어요. 이렇게 급락을 했다가 이 25, 30, 25라고 하는 가격이 이래 열면은 바닥이에요. 여기가 이게 가격이죠. 여기서 이만큼 내렸던 가격이 저점이 25, 30인데 여기를 찍고 올렸어요. 근데 나머지 종목군들을 보겠습니다. 안 찍고 올렸죠. 자, 나스닥은 봐요. 넘고 바닥을 깨고 올렸어요. 그럼 제일 정확한 건 뭐죠? S&P 옵션이죠. S&P죠. S&P가 가장 매매를 가장 많이 하고 두텁고 옵션이 여러 종목군에 옵션이 있습니다. 열면 해외 옵션이 나오죠. 해외 옵션이 나오는데 3690이 있고 주 옵션이 있고 월 옵션이 있습니다. 다 이렇게 옵션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매물대가 가장 정확한 게 S&P 옵션입니다. 그걸 알고 나머지 다우 나스닥은 보조로 봐주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그러면은 현재 다시 어떤 변화가 나왔을 때 국채값이 올라가면은 11118점 올라가면은 미선물은 뭡니까? 급락을 하겠죠. 그러면은 299를 찍을 거예요. 또 여기 현재는 지금 바닥에 있죠. 지금 이 바닥에 있으니까 올라가면은 뭡니까? 선물 지수는 미선물은 깨지겠죠. 그러면은 299까지 열고요. 상승으로는 여기도 한번 봐봐야 되겠죠. 그죠? 봐보면은 310점 40까지 봐보고요. 자, 대충 그러면은 오늘 국내 선물 매매장은 이렇습니다. 여기입니다. 305.40을 기준으로 한다. 올라갔을 때 300, 오늘 고가가 306.35, 7.90, 310.40인데 일단 5.40에 출발을 할 겁니다. 올라가면은 6.50, 7.90에 여기까지는 일단 가겠죠. 내려가면 어디까지 가겠습니까? 303.30, 302.10 이렇게 보면 되겠죠. 저가가 30은 뺍시다. 이거는 자 302.10, 300.40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그죠? 그래 표시를 이렇게 해놨어요.
여기와 여기를 해놨죠. 올라갔을 때는 여기와 여기와 여기를 해놨어요. 이걸 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국채가 올라가면은 뭡니까? 올라가면은 하락으로 깨지는 거고 현재는 반응이 없죠. 그러면은 305.40으로 어디로 가려고 틀려고 애를 쓸 겁니다. 이걸 보는 거고요. 자, 두 번째 S&P하고 항생하고 같이 봐주면 정매매를 합니다. 자, 현재 2372에요. 306.50이죠. 2372일 때 뭡니까? 고점이 자, 이건 야간장 치우겠습니다. 치우고 2372.90이죠. 이 306.50에 시작하겠다 이 말입니다. 지금 요걸 같이 봐줘야 돼요. 지금 이제 50분이고요. 50분은 가격이 비슷합니다. 지금 현재 306.50인데 높게 시작할 수도 있겠다. 한데 미선물이 지금 고점에서 때렸죠. 고점에서 들다가 때렸어요. 개인은 샀고 이렇게 하면은 뭡니까? 지금 값을 높게 안 주겠죠. 높게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높게는 못 줍니다. 개인이 매수를 치면은 외국인이 매수를 치면은 매수 쪽으로 시세를 크게 줄 수 있고 외국인이 매도 쪽으로 치면은 하락 쪽으로 크게 시가를 형성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크게 상승하지 못할 거예요. 지금 2372만 306.50에 시작한다는 얘기인데 그렇게 상승을 못 시키겠죠. 미선물을 때렸으니까. 자, 요런 개념이 있고요. 자, 포지션 잘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잘 들어야 돼요. 이거 설명. 저 계좌를 다 오픈하고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잘 들어야 됩니다. 여기 보면 선물은 해지형입니다. 콜옵션은 필요 없어요. 현재 변동 해지 진료가 안 썼고요. 풋옵션을 잘 보셔야 됩니다. 풋옵션을 여기 몇 개가 있는 거 하면은 13개에 26개면 따버리잖아요. 그죠? 이게 양압의 관계에 의해 형성된 겁니다. 이거 그냥 공짜거든. 여러분들 잘 들으면 돈 됩니다. 나중에 돈 정말 됩니다. 이거 잘 들으세요. 73만하고 67만이죠. 이 양압이 140인데 130으로 빠지면은 지수 양압이 빠지면 지수는 올라갑니다. 양압이 붙으면은 지수는 내려가요. 이게 개념이고요. 이게 개념. 이걸 잘 들으셔야 돼요. 그러면은 저는 내려가는데도 수익을 취할 수 있고요. 올라가는데 수익을 취해요. 왜? 이게 양압이 프리미엄 내려가면은 뭡니까? 이 가격이 좋아져요. 이 매매할 수 있는 가격이 좋아지고요. 그러면은 손실이 나는데 사실은 이익이에요. 근데 내려가면은 이익이라고 보시고요. 그러면 매매를 하겠죠. 이게 손실이 나면은 양압이 70으로 140이면은 뭡니까? 140이면은 지금 마이너스가 나요. 저는 또 지금 마이너스가 났죠. 그죠? 140 마이너스가 나요. 근데 양압이 빠지면은 수익이 납니다. 200만 또 수익으로 바꿔버릴 거예요. 이게 그걸 이용한 차익을 이용한 거래를 선물 미니 선물로 하고 있어요. 했지 뭐 이런 식으로 들어가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차피 저는 이번 주에 목표를 1000만원 이상 수익을 챙기려고 하고 있고 손실은 안 납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매매하면은 절대로 손실 안 납니다. 요거를 갖고 계좌를 이걸 띄우면 화면이 다 가리지도 못하고요. 오늘 잘 들어야 돼요. 중요합니다. 되게 이걸 띄워놓고 매매를 할게요. 실시간 나옵니다. 이걸 띄워놓고 매매할 때는 이렇게 해놓고 매매를 해갖고 추가로 잡아놨는 걸 보고 아 추가 좀 채우겠습니다. 어떻게 하겠습니다. 이런 거를 이렇게 하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방송을 스타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금 현재 2372 고점이 이 306.50이고요. 자, 그러면 개념이 섰을지 모르겠습니다. 하, 제가 볼 때 안 설 것 같아. 걱정입니다. 이거는 검은 거는 변동성 지수입니다. 23.73이고 2363.77 304.83 코스피 200개죠. 이렇게 코스피 200 현물 변동성을 나왔고 이거는 코스닥까지 나왔어요. 코스닥 변동성 종합지수 코스 뭡니까? 200개 선물 지수 나왔고요. 305.40을 기준으로 시장을 봐준다 이래 보면 됩니다.
아마 이런 거를 여러분들이 아마 구경하기 힘들 거예요. 제가 매매하는 거를 아마 구경을 하기 힘들 거예요. 여러분들이 잘 보고 매매하는 걸 보면은요, 정말 꿈의 매매를 하는 걸볼수 있습니다. 정말 이런 매매도 있구나. 아, 평생 처음 보죠, 여러분들. 이런 매매 한번 처음 볼 겁니다. 이게 바로 매매입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추구하고자 하는 매매, 이런 매매가 돼야 됩니다. 돈을 따고 잃고는 모르겠고요. 해보면 아는 거고. 아마 어떤 매매보다 훨씬 강력하다, 이걸 아실 겁니다. 자, 일단은 저는 매매 준비를 선물로 손실이 나면 유리합니다, 저한테는. 하여튼 스프레드가 손실 나면 유리하다, 이래 보십시오. 그에 따른 선물로 갖고 놀면 되는 겁니다. 시장이 올라가면 차익이 생깁니다, 저는. 자, 이번 월요일입니다. 5분 남았고요. 성투하십시오. 웨이브님, 전화 한번 주세요. 주시를 할때 빨리 주시지. 왜안 주시고 그럽니까? 그래. 한번 이야기할 때 들어야지. 이게 절대적인 매매입니다. 절대적인 매매. 절대적인 수치를, 여러분들이 상상 못하는 매매를, 할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스스로가 다할수 있습니다. 대충 장 설명했습니다. 국채에 따른 움직임이 S&P를 기준으로 다우 나스닥 벌어지고 있고, 우리나라는 낙폭 가더에는 반등이 오든 빠지든 영향을 받고 있죠. 지원 지출을 같이 봐주면 매매를 하면 되는 거고, 변동성이 생기면은 뭡니까? 하락으로 하는 거고, 변동성이 커지면은 하락으로 갈 확률이 많고요. 빨래 줄이고 이러면 상승으로 갈 확률이 많아요.